안녕하십니까. 백발자재야. 한달낙 공부터 하겠습니다. 48번째. 정진은 필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진. 참 사람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쉼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화된 것, 생활화된 것이, 그게 이제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번째. 배가 지나간 물 위에는 흔적이 남지 않으며, 새가 날아간 허공에는 자취가 남지 않듯이, 성패, 득실이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이 곧 자제해탈하는 대지혜다. 그렇습니다. 무위, 하대함이 없는 경지, 또 공용과 무공용의 경지. 그렇습니다. 뭐, 무공용, 무위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물 위를 지나가도 흔적이 남지 않고,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자취가 없듯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또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성이라든지 아니면 생색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성패와 득실이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할수 있는 노력껏 했으면 됐지.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 다음에 이득인지 손실인지, 그거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은 자제해탈하는 대지혜인이다. 대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우리가 보리심 보리심 하는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 자리, 다른 사람부터 먼저 이롭게 하는 것, 이타심, 이타심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나면은,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을 돕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그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또그 다음에 기꺼이 뻔한 손해를 원하는 자는 어진 사람이며 모욕을 받고 남모르게 손해마저 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기꺼이 뻔한 손해를 손해 보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건 어진 사람입니다. 뭐 몰라서 손해 보는 것이 아니죠. 손해볼 줄 알면서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진 사람의 짓이죠. 그러나 모욕을 받고 또 남모르게 손해마저 보는 사람은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압박감은 항상 몸 밖의 사물과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자신 밖에 다른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딴 사람, 다른 사람의 그 눈치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매여 있고 또 연연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런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참, 들어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면 권태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태양이
이 세상에 제일 큰 은혜를 베푸는 존재구나. 일광보살님 감사합니다. 일광보살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그 원천이 태양으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래서 늘 그렇게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한다. 그러면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보살행을 하더라도 권태롭거나 피로를 느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재력, 체력, 지혜와 마음이 미치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여라. 그 일을 하되 즐겁게 일을 하라고 하는 스님의 그 가르침의 항목의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재력과 자기의 그 가진 어떤 재산의 힘, 체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마음이 미치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평생 보살심으로 공부했고 평생 보살심으로 국민들 계도하는 데 마음을 썼고 승려들 교육하는 데 마음을 썼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말씀으로 그 마지막 항목까지 마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재력과 체력과 지혜와 마음이 미치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여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봉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